아까 누가 얘기했죠? 주술사를 했을 때 승률이 가장 높다. 아, 주술사래, 죽기. 주술사가 지금 티어가 높긴 하지만 좀 떨어졌고, 죽음의 기사 한번 골라가도록 할게요. 죽음의 기사. 그리고 마법사, 내가 제일 잘하는 조합이죠? 미쳤다. 자, 화장실 다녀와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미쳤다, 미쳤다. 카드가 나왔다, 뒤졌다. 치킨 오기 전까지 배가 너무 고파서 바나나로 도핑을 좀 해야겠어. 중간에 화장실 갈 것 같음. 아니야. 상대방 초상화 맞추기. 오케이. 카드가 가야겠죠? 어, 이거 좋네요. 주문 나가. 메인이 죽기라서 마법사만큼은 아니지만 올라가 보고요. 갓승 보험금. 갓승 하겠냐고. 자, 지령 관리자, 지령 꾸용. 오, 태고의 문양 너무 좋죠? 이거 쓰면은 여기서 막 좋은 거 찾음. 심해의 융합체 좋고요. 어, 냉혹한 겨울 개 좋은데? 근데 나는 약간 이거 발견 되게 좋아하거든? 아, 고민된다. 신성화금 1드로. 아까 훈훈할 때 멘트하면서 도네했어야 하는데 타이밍 놓쳐서 남은 돈 1000원 펀치 좀 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아, 진짜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난 참 행운, 운이 좋구나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더 이제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기는 데 맞는데? 12승 축의금 추가! 어, 오케이. 오늘 축의금 벌어가지고 놀러가서 맛있는 거 먹자, 에? 막 스테이크 썰자, 에? 다크문 맛 진짜 개 좋은데? 이거, 어, 이거 진짜 좋은데? 뭐야, 이제. 잠수부. 와, 숙제 쪽으로 있네. 이거 좋은데. 여행사 모험 주고. 이거 약간 무겁다. 와, 다 좋아. 수수께끼 감시자 템포 잡기. 2혈 쓸만하냐고? 솔직히 요새는 상관없어. 원어원보다. 어, 이거 좋다. 1드로, 어, 이것도 좋다. 혈기 좋아. 근데 마법사라 하수인 많이 없을 거라 요걸로 가고요. 와, 이거 고민되는데. 여기서 주문 공격의 하수인 발견하면 탈로스나 그 5코스트 두루마리거든? 이게 좀 더 맛있겠죠? 훈훈할 때 안 나오면 섭섭한 잘생기기. 바로 눌러버리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만치즈. 잘생긴 저예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마법봉 제작자. 이거 약간 주문 적으니까. 오케이, 모선. 화염 낙인사 하나 더. 이거는 잠수부. 태고의 문양 하나 더. 어, 너 덱 좋은데? 지금까지의 덱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가 한번 멈춰가네. 자, 코스프레 창 가자. 드로우 두 장. 시체 폭발로 정리하기. 와, 이거 고민된다. 이거 되게 좋은데 영능이 마법사라. 근데 시체 쓸 게 많아서 이거보다 이게 좋아 보이는데? 그죠? 왜냐면 시체 폭발이 있는데 얘로 시체 써버리면 전 요거 할게요. 지평선의 끝도 불땅차. 냉기. 와, 덱 왜 이래? 오늘 12승 하라고 몰아주는 느낌인데? 덱 너무 좋은데? 지금까지 안 좋은 카드가 한두 개밖에 없는데? 자, 이거는 마법봉 도둑. 아, 여기 한번 함정 나왔네. 저는 캐리커처 예술가로 들어와 하나 더 보고요. 와, 진눈깨비 스케이터 나왔다. 도란맨. 이거는 고민이에요. 얘가 무난하게 좋은데 얘로 약간 사기칠 수도 있어. 하나 더 꽁꽁 가져가고요. 너 때문에 자꾸만 내 가슴이 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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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크. 6코스트 암살이죠? 불당차 하나도. 이는파도. 와, 이거는 뭐 할까? 화염구가 맞겠죠? 자, 12승 선언문 하겠습니다. 저 철면심은 이 죽기 법사로 압도적인 실력과 완벽한 운영으로 빠르게 12승을 하고요. 얼어붙은 동토를 구하고요. 결혼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못 간다고? 무슨 말이야. 요거 두 개 들고 가자. 이 무슨 말이니? 내일 결혼하냐고요? 내일은 아니고 한 30시간 뒤에. 형님 지금 후기장 사천왕이 호적 법사 술사 죽기래요. 그쵸. 근데 그 중에 두 개가 있잖아. 근데 이중 직업 나오면 그 도적 말고 죽기 술사 법사가 항상 셌어. 시너지가 잘 나서. 상대도 두 개가 있다고? 그러네. 너 때문에 자꾸만 내 가슴이 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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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크. 너 때문에 자꾸만 내 맘이 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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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크. 근데 도적은 해수가 있어서 호적이 최강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 그 1코짜리 10개 샥샥샥샥 넣는 것도 난 좋아 보이던데. 이 형님 이번 판 상대 초상화 말했었나요? 말 안 했어요. 아, 안 했었어. 오케이, 다음 판 맞출게. 다른 것도 없어. 이거는 별로고 이거나 이건데 시체 쓸 거면 이건데 시체가 많이 없단 말이야. 이걸로 갈게요. 여왕님의 힘은 네가 이해할 수 없다. 어, 하나 더. 거물줄 깨매기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니면 시체를 좀 시체 폭발로 많이 쓸 거면 이것도 괜찮고. 이게 제일 무난하긴 하거든. 죽음의 일기 하나 더 가자 그냥. 자, 이러면 체력 낭낭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몰마 영능 한번 써보고 하지. 오케이, 여기서 나온 중매를 꽁꽁으로 얼려버리고요. 자, 요렇게 투기장을 내가 할 때 요새 성적이 안 좋은 이유가 너무 막 말 많이 하고 방송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안 됐는데 이제 편하게 그냥 그 뒷기장 하듯이 할게요. 노가리 까듯이. 냥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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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격 한번 아껴보죠. 아껴보죠. 킥킥킥. 맨날 진심이었다고? 아니야, 좀 편하게 했어. 좀 굉장히 편하게 하는 스타일. 아, 배고파. 너 때문에 자꾸만 내 가슴이 치고 영능. 꼭 공부 못한 애들이 이번엔 지 본실력 아니었다고 함. 정찰로 가져간 중매 아직 안 냈죠? 얘를 뭘로 잡지? 치고 영능 치면 5코스트가 남잖아. 이걸 써야 되나? 굳이? 요 정도만? 자. 아니 그리고 뭐 공부 못하면 큰일 납니까? 여러분은 막 공부 다 잘해서 서울대 갔나? 누구도 믿지 마시오. 그게 나라도 말이오. 광역기가 없네.
절개. 때려놓는 판단은 뭐지? 때려놓는 판단은 뭘까? 거슬리게 하면 태워버리겠어. 골수 조작병 굉장히 좋고요. 자, 필드 싸움 너무 좋죠. 여기서 걱정할 건 상대의 테스 그레이메인 정도. 손패가 다 정리기구 주문이라. 뭐야. 아, 좀 까다로운데? 영능이 두 번 발동합니다. 이거를 써나? 언데드들에게 2를 부여합니다. 언데드 하나인데? 나 언데드 그 다음에 쩝쩝이 했으면 제일 좋겠다 저거는. 두두두두두. 누군지 몰라도 잘 더빙했네요. 거슬리게 하면 태워버리겠어. 나이스. 아, 명치 세방은 좀. 영능 먼저 하고 했어야지. 저코로 찌끄리고 잠수부 내어 버리기. 자, 손패 차이가 좀 납니다. 이제 대기 좀 안정적이야. 어? 몰추다. 아니 아무것도 안 내네? 이거 맞아? 할 게 없네. 풍동 구역이에요.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려요. 필드를 잡고 있으니까 비브라로 상대가 정리하면 또 깔아버리게. 토이라노사우루스. 얼려도 되고 그냥 교환하고 저거 내도 되고 용 소환해도 되고. 근데 얘가 오커야? 아, 정찰을 써서. 근데 왜 이걸 아끼다 이제 냈어? 진짜? 응? 안 잡아 이거? 아, 그치. 지진의 일이 너무 사기긴 하지. 아, 명치 치고 싶다. 치자. 자, 이러면은 너무 좋죠. 이 필드를 정리하기도 까다로운데 잘못하면 죽고, 정리해도 힐 못하면 염구 맞고. 12승 선언문 나왔냐고? 이거 그냥 나왔음. 이거 무조건 12승. 이거 12승 못하면 나 진짜 돼지. 기간 한정 행사요. 기간 한정 행사요. 이미 뭐? 이미 나에게로 하여 집착하게 만든 너. 방황에 지쳐 쓰러져버린 내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 그 발언 되게 선언문인가요? 아니요, 이기겠단 얘기죠. 뭐 이 정도지.
너무 여유있게 이겼죠? 잠깐만요. 배우님들 티 안 나게 해주세요. 제게 힘을 주소서. 모두 죽음으로 나를 섬기리라. 치킨이 거의 다 도착했다고 아내가 나오네요. 이 상대 아이디가 썸머야? 이 여 3이네? 이 여름 썸머. 협박하고요. 자, 동전의 템포로 나갑니다. 아, 어렵네. 이게 그냥 좋죠? 사자의 군대가? 당장 다음 턴에 낼 건 없지만. 영능 써서 잡아야겠다. 들어오 줄 순 없지. 형님 결혼하시면 형수님 12승 투기장 방송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첫 번째로 뭐 방송에 출연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두 번째로 12승을 못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직업 말했냐고? 아 미친 까먹었어. 이번 판 끝나면 꼭 할게. 아 이게 그 약간 편하게 하다 보니까 갓승 보험금 있고 상대방 초상화 맞추기. 제가 아주 미안합니다. 꼭 맞출게요. 형보다 형수님이 투기장 잘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세상에서 나보다 투기장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제일 잘합니다. 왔다. 설마 김종수 더 트라이애슬론이 1대1 과외를 해도 12승이 불가능한가요? 뭐라고? 뭐라 그랬냐? 아이 그건 가능하지. 도발 능력이 있는 삼상곰을 얻습니다. 내 손에 있으면 내 턴마다 1, 이거 개사기인데? 이거 뭐야? 뭐 이런 카드가 다 있어? 누가 이런 카드를 만들었대?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게 무슨 카드야? 이거를 두 개 써서 지금 4-4짜리 얘네 몇 코스트인데? 3코스트겠지? 그럼 이제 5호가 되는 거야? 아니 잠깐만 쓸 카드가 없네? 잠깐만 어떡하냐? 이럼 5호짜리가 5호 나올 수 있는 거네? 미쳤네. 전장에서는 버프 안 받겠지. 손에 있으면이니까 안 받는 게 안 받겠지가 안 받네. 이 여름 썸머 전장으로. 오케이. 좋은 거 나와라. 오, 이러면 좋은데? 철수 형님 예전엔 지룡 나올 때마다 지룡 구용하면서 바닥 막 굴러다니시면서 지룡 따라하고 그랬는데 역시 모든 건 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섭섭하네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미쳤나 봐. 뭘 그땐 젊어 그랬던 적이 없지. 어? 문 앞에 놓고 가셨네? 이 판 끝나고 치킨 가져올게요. 걱정 마.
걱정 마. 진짜 맛있어. 어떤 거 시켰냐고? 국내 고추가 바사삭한 고추 바사삭? 또 먹음? 오늘 첫 끼야. 근데 진짜 첫 끼야. 와, 지금 곰 얼마나 먹히는 거야? 지름 끼우는 모르겠고 치킨 먹으면 굴러다닐 수는 있겠네요. 완전 자신 있음. 그렇지. 굳이 이걸 꼭 77을 맞춰서 냈네.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철수형 무클라 카드 낼 때는 가슴 치면서 무클라 따라하는 세레모니도 보여주신 적 있음. 흔적이 내가 있음. 어디가 있냐? 죽 먹었나 진짜. 오늘 첫 끼인데 화장실은 왜 그렇게 자주? 첫 끼라서 물을 많이 먹었어. 아, 이거를 쓰고 싶은데 얼렸으면 잠수분 해야 돼. 반자에서 떨어지라고요? 알았어요. 어차피 카드가 양변해 준다고? 아니 아니. 나는 그렇게 요행에 바라지 않아. 실력으로 승부한다. 레이가 좀 섭섭하네요. 정말 깊이 잠수했어요. 접수 완료. 환영 복제 준비. 일어나라. 너희의 왕을 섬겨라. 이게 무슨 말이니? 등지를 조심해. 요 정도만 해봅시다. 들어오는 보라 이거야. 휴식은 모두를 위하여. 감사는 날 보면서. 휴식은 모두를 위하여. 감사는 날 보면서. 오케이, 정령. 마린이 또 두 탄장이 더 있다고? 당신 머리 말. 이것도 지금 골라 놓고 싶고. 10폭 골라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자, 해줘. 화이어보. 아, 명치 아니. 하나 정리하면. 날 본 떠 만들어. 100% 가짜 순금. 날 본 떠 만들어. 해야 되지? 너 때문에 자꾸만 내 가슴이. 와, 드럽게 못 맞추네. 그렇게 턱살죽 내밀고 추정 부리면 환영 복제만 쓰는 수가 있어요. 와, 진짜 개드럽게 못 맞추네. 오케이, 잘 맞췄다 이거.
와, 제구력 똥망이네. 얼음화살. 문제는 얘가 이제 엄청 큰 곰이 있고 손에 마린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야. 100% 가짜 순금입니다. 몸은 작아도 내 분노는 크다게. 몸은 작아도 내 분노는 크다게. 괜찮아 괜찮아. 요거 쓰고 시체 12개잖아. 자, 됐죠? 철수형님 치킨을 차가운 문 밖에서 식혀두면 지방이 응고되면서 칼로리가 최대 200까지 늘어난다는 논문 보신 적 없나요? 어, 못 봤어요. 자, 화염구 화이어볼. 짝짝이 할 거였나? 왜냐면 얘네들은 다음 턴에 같이 쓸 수 있는데 얘는 7코라 이번에 먼저 써야 되니까 약간 그런 거 중요한 마인드. 한 턴에 두 장 쓸 수 있는 카드는 좀 남겨놔도 되지만 한 턴에 두 장을 같이 쓸 수 있는 카드 빨리 털어버리기. 뭔데? 곰 좀 그만 가져가 미친놈아. 몸은 작아도 내 분노는 크다게. 치고 연구였다 치고 하면 잡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는 명치 킬각이 안 나오겠지? 내 집에는 영원하다. 성층 건재하다. 이거 쓰는 순간 이거의 영능으로 잡는 게 안 돼. 할 수 있냐? 카드가 믿고 좀 있어 봐야겠네요. 카드가를 믿고 있어 봐야겠네. 거슬리게 하면 태워버리겠어. 곰 내겠지? 어떤데, 어떤데, 치킨 먹으러 가도 돼요? 아, 잠깐만! 오우씨. 야, 눈보라 써도 변수 생길 뻔? 여기 들어갈 수, 2분의 1이었어? 와, 자, 치킨 같이 올게요. 어우씨, 깜짝 놀랐네. 김치 먹지 말라고? 초상화 미션 끝났다. 어, 끝났어? 아, 미친. 나 지금 맞출게. 상대 직업, 마법사 하겠습니다. 끝났어? 미안해. 미션 걸어줬는데 이러면 되게 좀 섭섭한데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두 판밖에 안 했어. 두 판밖에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깜빡했어. 주술사네. 어차피 틀림. 어차피 틀림. 수고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기회 더 줘. 짜잔. 첫끼를 왜 지금 먹냐고? 운동하고 여러분과 토킹 어바웃 하느라고. 아. 너무 맛있다. 굽네 오리지널. 와, 치킨 무도 안 뜨는 거 보이죠? 사냥꾼 영능이니까 힐로. 뚱땡이. 아, 감사합니다. 나 치킨 무 먹으면 안 돼? 잘생기기 쭈기금! 아이고 맞춤법님 10만 치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너무 잘생겼죠? 아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미쳤나봐. 이렇게 잘생긴 사람한테 거저 주겠다는 얘기잖아.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미션 실패 아님? 응 아니야. 치킨 무 1인분 200g에 나트륨 418mg. 많은 거야? 그럼 안 먹지 뭐. 아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동전 두 개 주고 허기 태우기. 근데 철수 형은 결혼식 바로 앞인데 긴장하거나 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시네요. 그러고 보니 전에 시험이나 대회 같은 것도 긴장하거나 걱정 같은 거 잘 안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부럽네요. 근데 긴장할 일이 있나요? 진짜 몰라서. 결혼을 하는데 긴장할 일이 뭐가 있죠? 아, 놓잡았네. 아니 뭐 익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좋아서 하는 거고 신경 쓸 게 많고 피곤한 거지. 뭐 시험이나 뭐 면접이 아니잖아. 아, 대중 앞에 서는 거? 에이, 나는 그게 일인데 뭐.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만 어쨌든 나는 보여주는 일이고 실제로 뭐 오프라인 활동 행사도 난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긴장감. 그리고 난 옛날에 교사도 했잖아. 학원 강사 교사 다 했으니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일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긴장은 없어요.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긴장감은 거의 없고. 오우 쉣. 혹시나 모르는 가영이의 나니? 전여친? 초대를 했겠냐?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마인드. 헤어짐에 좋은 헤어짐이 어딨겠냐마는 뭐 나쁘게 헤어진 적은 없다. 그래서 괜찮을 듯?
아 이거 7댐 좀 아픈데? 굽네 오리지널 심심하지 않냐? 심심한데 이거 이게 어디야 나한테 하결 영능하면 얘가 죽어 운 좋으면 명치로움 아니면 하계 수치에 두고 아 블랑코님 5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죽어버렸네 제일 좋죠? 곰이 깨어나지도 않고 공격력도 없어짐 앞니랑 발톱 다 뽑아버림 아내분의 장단점이 뭐냐고? 장점 이쁘다 단점 말을 안 듣는다 취향이 많이 다르다고? 너무 다르진 않은데 또 너무 비슷하지도 않아 적당히 달라 철면심님 말 안 듣는 거 보니 현명하다고? 사실 꼭 내 말을 들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 잘 들으면 편하지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형수님은 공포게임이나 공포영화 좋아하냐고? 안 좋아해요. 개싫어. 10폭 하나 쓰자. 얘만 살릴 수 있으니까. 왜? 왜 다섯 개지? 아, 죽으면서 또 생기는구나. 힐이 좀 필요할까? 세컨이 좋을 듯. 와 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사실 이거 그냥 먹으면 치킨무도 없으면 좀 퍽퍽하거든 텁텁하고 이거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야 지금 누가 보면 다이어트 빡세게는 한 달 한 줄 그지? 꼴랑 며칠 하고 있으면서 다 먹는 거 아니고 내일까지 나눠 먹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이걸 누구랑 나눠 먹어요? 여기다가 두부에다 닭가슴살에다 해갖고 먹으면 진짜 와. 내일엔 철수랑 나눠 먹자고? 야 내일의 철수 내 말 똑바로 들어 내일은 또 시켜 먹어 와 이거 좋더라 이거 이제 진짜 아저씨 되는 철수 형님 화이팅. 네, 아 진짜 아저씨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아저씨였죠. 오히려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하면 이상했죠. 어? 문제는 그거야 이제. 명치 달리는 거. 필드는 이게 이길 것 같거든.
혹은 아니고 빙도 아니겠죠? 영치를 나만 보라고요. 나만 보라고요. 아 이게 이거에 이거 쓰면 킬각인데 얼음 더실까봐. 어 이거에 이거 쓰면 그러니까 얼음 더실까봐. 빙더 나니까 이렇게 하면 킬각이네. 얘 10이네? 5 아니었네? 근데 얼음 더도 아니네. 왜냐면 아까 냉기에 냉성으로 뺐으니까. 다음 직업 도적. 주술사네. 끝났어? 가비. 그냥 해 봤어? 카드가 들고 가야지. 너무 쉽게 이긴다고? 그게 실려. 아즈샤라 두루마리를 주술사 본체로 썼다. 이거 굉장히 좋거든. 입찰해도 될까? 어허. 나만 보인단 말이야. 어 뭐야 6 9 4 요거를 쓰면 할 게 없네. 동전 놓고 동전 카드 가려고 싶은데. 어 이거 좋다. 이러면은 다음 턴에 동전 카드가 나갈 수 있다. 묘수병 영능치고 이거 하기. 그러나 난 동전 카드가 가라! 불기둥! 플레임 스트라이크! 화연구? 나빼 너무너무 맛있다. 검 들어드릴 값이요? 와 좋은 무기 찾네.
자, 모선으로 꽝. 장소를 사용한 후에 장소가 아직 손에 없네요. 본체? 그렇지. 좋은데? 아, 동상 좀 아프다. 이러면 주문이 밀리거든? 냅툰련의 명령. 아, 오늘의 카드가라면 그냥 가만 냅둬도 될 느낌이야. 파도가 너무 이쁘다. 와, 이거 쓰고 싶다. 태고의 문양이 맞겠지? 얼음화살 아니면 태고의 문양이 맞았겠지? 오케이, 환복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100% 가짜 순금입니다. 와, 망명이야. 도적이 요새 사기인 이유가 이 카드가 좀 커. 안 돼, 안 돼. 나 이는파도 썼니? 여기서 찾자. 어? 어? 조졌는데? 한 턴은 어떻게 맞아? 맞으면 죽는데? 15에다가 23에다가 26 킬각인데? 내 집에는 영원하다. 해줘. 아니. 아. 불기둥 눈보라 두 개나 있는데. 100빛까지? 단 4딜. 을가 놓고 을가 놓고 자, 불기둥 해줘. 그렇지. 그래, 할만했어. 혹시 나갈 거니? 내게 어떤 세지가 있는지 난 꿈에도 모를 것. 와, 눈보라. 제피까지 두 장.
혼났네. 카드가는 잘했어. 근데 테스한테 진 거야. 테스한테. 이건 테스 한 장이 진 거야. 도적이 지금 1등인 이유가 이거야. 테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깨알같이 저 전마 누구야? 뭔지 알지 그거? 리치와 그 상대는 벨치스. 벨치스. 모두 죽음으로 나를 섬기리라. 죽음으로 나를 섬기리라. 요거 들고 가자. 아 배부르다. 조금 이따 먹어야지. 노나 먹어야지. 시체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걸로 갈게요. 이제 내일 먹자고? 그게 무슨 말이니? 내일 먹는다는 선택지가 없냐고? 없습니다. 아, 3승, 3연승 가서 기세 좋았다가 1패로 한번 끊겼네. 조금 아쉽네. 오늘이 토요일인가? 아, 금요일이다. 프라이데이네요. 얘 뭐야? 죽기고 이거 뭐야? 도적인가? 드루이든가? 저 뭐지? 아 도적이야? 테스가 거의 있다고 보는 게 맞겠지?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얘들아 이게 철수 형이 화장실 자주 가는 비법이란다. 우스. 어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원래는 이거 냉기일교 아낄라 그랬는데 좋다. 어? 얘들아 이리 어렴. 우리 지룡이 살려놔도 돼? 이러면 냉격도 가져가겠지. 나쁘지 않은데? 대마법 보호막을 받은 지룡. 코스트는 꼴랑 6코스트. 아. 2코스트 일이 없죠? 여러분 이제 주문 막 갖다 갈기면 이거 쓰고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잠깐만 이러면은 이거 하나 더 가져왔겠죠? 달릴게요.
50-50 가라! 아. 잠깐만 이거랑 이거 썼으면 킬각이었네? 불당차가 6딜인데 2딜 모자랐잖아. 그럼 이거랑 이거 쓰면 그냥 킬각이었네? 그쵸? 지면 사과? 어 집에 사과인데 사과 다 깎아먹을까? 사과 맛있는데. 배부르다면서요. 사과는 간식이잖아. 님들 그럼 밥 먹고 커피 왜 마심? 안 마신다고? 잘했어. 두두두두두. 과일은 당 덩어리입니다. 밖에 비가 그쳤네요. 리치왕! 그 상대는 발리라. 발리라. 모두 오케이. 죽음으로 나를. 얘를 들고 가보죠. 얘. 조금 역능이 없어서 암매할 수도 있는데 들고 와도 나쁠 거 없죠? 아! 아! 오케이 카드가 왜? 왜? 야 기지개 좀 한번 펴봤다. 이게 물음표 칠 일이니? 왜 이렇게 했지? 아, 잘못했네. 어차피 잡히더라도 주문 폭주를 터뜨릴 필요가 없었는데. 어, 이러면 오히려 기분 좋아. 주문 폭주 실수로 터뜨렸는데 이러면 실수가 아닌 게 돼버리죠. 승패에 전혀 영향이 없죠. 치킨 드신 김에 프랜차이즈 치킨 피자 각각 하나의 브랜드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내일 저녁에 시키려고. 지금 시켜. 지금 9시인데요? 근데요? 솔직히 살 빼고 이러는 거 아니면 나 황홀 추천. 황금 올리브 첫 한 입은 황홀이 진짜 왔다임. 인정? 피자? 내가 피자를 요새는 정확히 모르는데 피자헛이나 도미노 피자헛 가자. 피자헛에 그 고기 올라간 피자. 아니면 그거 맛있어. 피자 알볼로에 꿈을 피자 같은 거 맛있어. 자, 변이해라. 얼음화살도 괜찮아? 아니, 맞춰야지 얼음화살을. 와, 된다고?
어우 너무 싫어. 보여줘 카드가 얼음한살. 오케이 잘 어울렸어. 피자 알볼로 지금 원 플러스 원 한다고. 피자 알볼로 괜찮은데. 피자 알볼로 맛있어요. 또 암살이야? 유령의 건러스. 투기장은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 딱 재밌게 하다가 상대가 멍 때릴 때 내가 할 게 없어.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할 말도 없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상황이 좋으면 신나서 떠들겠는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조금 섭섭하게 나왔네. 하지만 콘콘 시체콘 화이어볼. 와 그래도 이제 체력 29야? 어 강아 정리 되게 잘하네. 못 잡을 뻔. 니가 어 이게 뭐냐? 씨. 2표? 아직은? 오케이 얼음화살도 좋아. 계속 명치. 어 체력이 슬슬 깎인다. 나 갑자기 든 걱정이 생겼어. 결혼식 당일날 갑자기 되게 졸리거나 피곤하면 어떡하지? 아침부터 일어나서 돌아다니라고? 다 그래? 끝나면 바로 잔다고?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랬어. 뭐죠? 조금 이따가 들어드릴게요. 12승 할 거니까. 그럴 거면 바래다 주었던지 난날 난날을 받아주지 말았어야지. 오, 영 이것도 써놓고 보겠다. 질 아프다. 헉, 그러고 보니까 신랑인데 중간에 화장실 12번 갈 수 있는 거임? 한두 번은 가겠지. 뚜뚜뚜. 어어?
잠깐만 이상해진다. 근데 체력이 좀 여유가 있긴 한데 얘도 이거 있으니까. 아 우르르보스. 오케이 마지막 오르마살까지 깔끔하게. 아 불당차. 뭐야? 와 이거 필드 깔기 할만했죠 솔직히.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거 하고. 이걸로 아니 아니 이게 맞지? 이러면은 다음 턴에 킬각이죠? 다음 턴 킬각 부잉부잉. 100% 가짜 순금입니다. 오 이번 턴에 킬각이었어 맴. 다음 턴이 아니라 이번 턴에 킬각이었어요. 좋다 좋아. 화장실 안 갔는데 시원한 물 가지러 갔는데. 그 상대는 요거 두 개만 들고 갈게요. 얘도 사실 얘 갖고 가면 좋긴 한데 선공의 사코를 들고 가기 조금 무거워요 요새 템포가. 너의 발언을 허락. 너의 발언을 허락한. 와 이거 없었으면 곤란할 뻔. 이거 생각보다 까다롭거든. 요걸로 냉기 주문 찾아볼게요. 이걸로 요새 템포는 선공사 무거워. 후공사는 그래도 쓸만한데 선공사 무거워. 다음 턴 생각하면 이거 해놔야 되는데. 뛰어난 탐험가는 뭐든 대비해야지. 대왕 대비마마 납시오. 부르셨사옵니까 지은아. 그래 내 너를 불렀다. 어? 미친 이게 뭐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지은아. 그래 내 통촉하여 주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준아. 철수형 학생 때가 지나고 나니까 흐름 끊기지 않고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진득하게 하는 법을 까먹은 것 같아요. 철수형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딱히 어떻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모르지 뭐. 아, 자 적당히 해라. 이씨. 25장 중에 두 장을 연속 뽑아 미친 새. 아 미안합니다. 개짓거리 하고 앉아있구만. 가라 스컬지 언데드 힘으로. 어,
야, 개 좋다. 아, 미안합니다. 우와. 어? 이러면 얘네 얘 죽고 흥흥흥흥흥흥. 아하하하하, 미쳤다, 미쳤어. 와, 이게 뭐야? 어, 좋았다. 잠이 좀 깼어. 기분 좋아졌어. 드드드드드드. 와, 갑자기 준내 국물 구수한 칼국수 먹고 싶다. 형님 혼수로 12승 챙겨가는 거 가능한 겁니까? 아이, 그럼요. 이 혼수를 받아줄진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난 용족 탐구. 스코지. 태고학 탐구. 용족도 탐구하고 태고학도 탐구하고 난리 났네. 그냥 탐구나다 뒤져버려라. 아, 미안합니다. 제가 거칠었네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 1코즈 뭔데, 개구리인데. 그거 없나요? 이제 어둠의 룬? 어둠의 룬 안 나오나요? 어둠의 룬 쓰면은 되게 맛있는데 안 나와? 그 모습을. 와, 아깝겠다. 와, 둘 다 아깝겠다. 1코스트 미니미 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안 내봐도 돼. 원래 태고의 문양에 영능하려고 그랬는데. 어? 에라이씨, 너무하네. 아이, 진짜 너무하네. 근데 오히려 좋아. 영능 가기로 했어. 그리고 그 장소 깔았으니까 저 장소 쌤. 장소가 쌤면 쌤쌤.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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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두 카드가요? 끝났어요? 사이좋게 손을 잡았지.
몇 장이죠? 자, 손패 다섯 장 중에 주문이 두 장. 어, 잠깐만. 마차 뭐야 저거? 근데 좋아. 마차 뺄 거 있죠? 다행히. 거슬리게 하면 태워 버리겠어. 마차가 아니고요. 얼음 보호막 빼고요. 카드가 익사를 엿다 써야 된다?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아, 근데 쓸 카드가 없다 여기서. 요런 거 정도밖에 없는데? 달려놓자 이것도. 이래놓으면 다음 턴에 염구도 있고, 염구 시체코 나면 구딜이잖아. 스컬지용 필드 비우기도 있고, 다음 턴에 코스트는 안되지만 10턴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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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딱 11딜이거든. 앙앙 환보, 오케이. 사실 이걸 안 해도 되는 게, 그냥 이거하고 교환한 다음에 연구를 달려놓거나 이런 거 내놨어도 될 듯? 거슬리게 하면 태워버리겠어. 빠이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너 때문에 가슴이 나겠음이 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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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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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breathe. 죽기술사. 이 아이디 많이 봤는데 넌 히어 이거 무슨 뜻이야? NEON? 무슨 뜻이죠? 이거 되게 많이 봤는데. 뭐 유행하는 밈 같은 건가? 외국 애들 사이에서. 네온? 아, 네온이야. 넌 점프던. 조금 별론데. 점프던. 근데 시체를 갖고 온다는 건 좋네. 와, 이거 뭐 불기능이죠 뭐.
아내분이라도 영어를 잘해야겠네. 형, 이 형 여행 가서. 저요? 저 영어 잘하는데요? 세계 일주 가가지고 의사소통 굉장히 원활하게 되는 스타일. 전혀 문제 없는 스타일. 아까 여기 뭐 버프 들어가지 않았었나? 기분 탓인가? 이것 봐라. 잠깐만. 10폭 6장. 언데드. 그냥 힙폭스만 할 게 없네. 내 집에는 영원하다. 겨울에 영능 가야겠죠? 손에 언데드 3장. 3장에 지금 4사부프 들어갔네. 쟤 저런 게 이제 두 개가 더 있잖아. 불기둥을 벌써 쓰긴 아깝고 더 좋은 거에 복사나 얼어붙이기 하고 싶고. 오케이. 어? 카드가? 잠깐만. 카드가 원툴로 믿기엔 너무 약하지 않나? 불당차 가야겠죠? 아, 아무것도 없는 빈통.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어있는. 세 장 다 확인. 체력이 다 6인거 봐. 5도 아니고. 배열받아. 하지만 지금 네 마음을 너는 잘 알고 있을 거라. 내게는 더 슬퍼져.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구나. 뭐야, 3코 남았어? 4코 아니고? 아, 얘 5코구나. 내 뒤를 돌아봐. 나는 언제나 여기 서 있을게. 혼자 가는 길이 힘들어. 자, 이거 어려놓고 카드가 출동! 가라! 변이! 이미 얼어. 이미 얼어했는데 떠올릴 것. 얼어붙었다. 빨리 석유를 구해서 녹여주자. 어? 왜 아무것도 안 하지?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 때면 내 뒤를 돌아봐. 나는 언제나 여기 서 있을게. 혼자 간 길이 힘들어. 쉬고 싶을 때 나를 한번 생각해봐. 언제까지 너와 함께. 이렇게 이상한데?
오케이. 그리운 추억에 힘들 때면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난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뭐지. 처음엔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했어. 오랜만에 빗속을 걸으니 옛 생각도 나네. 울적해 노래도 불렀어. 정말이야 처음엔 그냥 걸었어. 10 16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했어. 뭐가 걸렸냐.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냐. 거기 어디야. 미안해 너의 집 앞이야. 난 너를 사랑해. 우와 우와 우와. 나 그냥 갈까. 와 우와 우와 우와. 잠깐만. 뚜뚜루뚜. 자 하이어볼. 얼버도 좋아. 체력 약간 애매할 때. 와이프랑 몇 살 차이세요? 안 알려줌. 아 신기하다. 잘 버틴다. 나 그냥 갈까. 비밀이 숙장. 쩝쩝이 힐이요? 체력이 별로 안 급해서. 필드 잡고 있고 체력 16에다 비밀 얼버도 걸려 있어가지고 쩝쩝이를 피니시에 써도 될 것 같은데.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말타기 젖히기. 얼보? 와 잘 붙었네. 쿨기둥 써버릴게요. 그래놓고 비밀 한 번 더 개짜증나게. 아, 긴급 기동 걸렸는데 환영 복제 뭔데? 너무 하는데? 어? 닭을 박살낸다. 와, 뭐 빙던 이런 거면 진다 이런 마인드네. 8승. 자 화장실 가서 한번 끊고 올게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화장실 가서 한번 끊어가고 오겠습니다.
아 새끼 발가락 찧었어. 아. 종수형 장실 갈 때마다 친형이 선물로 준 비채냥 하나씩 먹음. 아 비채냥 뜯지도 않았어. 갖다서 먹으려고. 아. 철수형님 요즘 스타 VS 워프 요즘에 뛰어나던데 그거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응시오시응. 스타 VS versus 워크래프트 3 할 생각 너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갔다 와서 해야겠죠? 오늘은 아마 발가락 아파. 오늘은 아마 이거 12승하고 프로스트펑크 2 깨야겠죠? 새끼 발가락 찍었어 아까. 영준이 지금 영지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실 때가 아닙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네, 갈 때까지 버티거라. 그것도 못 버틴다고? 그럼 뒤져. 알겠느냐? 후회하게 해드리죠. 과거는 죽었다. 나 그냥 갈까? 와우 와우 와우. 스타 유즈맵 얘기 나오니까 스타 공포 유즈맵도 무서워하기가 싫나요? 아 그럼요. 너의 발언을 허락하노라. 무서운 걸 싫어하는 거야 나는. 나도 필요해. 영상 후원 감사합니다. 투기장 12승 하고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끼자. 왜냐면 지금 이걸 엿다 쓰면 장소가 나올 수도 있을 뿐더러 다음 턴에 요거랑 요거 쓰면 이쁘거든. 아이씨. 아 이름 또 못 쓰잖아. 후 빡쳐. 보상 180골드 이상 미션 10만 치즈? 아니 아이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철수형 결혼 축하해요 라는 느낌인거죠? 다 알고 있어요 그 마음. 아 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오늘 축의금 장난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를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행복하네요. 대박사건 대박 사건 사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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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혼식에 에스파 불렀냐고? 안 불렀어요. 카리나랑 윈터만. 나머지 두 분 이름을 잘 몰라. 지젤 닝닝 맞나? 맞지 맞지. 알지 알지. 어 뭐야? 수수수 슈퍼노바. 이런 나라. 이런 나라 이런 나라. 형님 불러주시면 개처럼 가겠습니다. 너는 카리나가 아니잖아. 진 아저씨 아리 다 받았었나요? 아직 못 쓴 친구?
오, 몇 장이지? 세 장 주문. 의외로 카리나라고? 만약 본인이 카리나라면 인증해봐. 인증 넣어봐. 아, 이 사바나 사주면 얼마나 좋아. 형수님인데 왜 자꾸 카리나를 찾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한 사람들은 뭐 연예인 뭐 몰라? 아니 에스파 오냐 그래서 카리나 얘기했더니 그게 뭐 뭔 소리야? 얘 몰라요. 그 아재라서 그래. 수수수 슈퍼노바. 잠깐만. 죽음이 부른다. 거짓말이 말. 내 머리를 빌어. 이나 누나 대신에 아이유 오나요? 카리나는 저런 돼지 방송 안 보지. 미친놈들아. 어, 전장. 어, 그래 별로 안 세다. 어, 명치를? 어떤데 어떤데 이런거 어떤데. 맞아. 안녕하세요. 주시 대표 조 바이든입니다. 철면 수신 방송 보려고 대선 후보 사퇴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마차를 빼놓는 거구나. 언제든 금지가 있다고. 이리 어려. 오. 결혼식에 진짜 수령 동지도 오시나요? 어떤 수령? 이북 수령? 불러봐. 한나인 한번 연결해? 야, 또 좀 친하지. 와, 이게 된다고? 고민도 안 하고 골랐다? 왜일까? 와, 연구 달려놓는다고? 하수인 안 내준다고? 개 같은데? 백수 김씨 드들 김종수 드들. 죽어도 여한이 없는 파티. 중국 같은데? 요즘 오물풍선을 직접 제작하신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아니요.
전혀요. 자, 12승 하자. 2패존이다. 이제 진짜 한 판 한 판 중요하다. 제발. 봉수야, 빨리 원티하고 얼어붙은 동토를 구해야 돼. 안 그러면 그들은 다 얼어 죽어. 아직 안 죽었어. 지도 탐소. 냉동육보다는 냉장육이 맛있긴 해. 모두 죽음으로 나를 섬기리라. 다 바꿔. 안 된다. 뭐가? 철수용기 가면 안 죽을 사람도 죽게 된다는 나쁜 말은 노노. 야, 무겁다, 무겁다. 물고기 싸움에 칼 들고 오지 마. 생선을, 아, 너무 무겁다. 내가 어제 다 살려냈잖아, 애들. 나 때문에 지금, 어? 얼마나 잘 살아있는데. 추워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아, 근데 그런 건 있어. 설국열차 같은 비상사국 시국에서 개짓거리 하는 애들은 대가리 잘라내야 돼. 아, 이거 막 독성 쓰고 막 그런 거 같은데? 걱정 마, 진짜 멋있어. 근데 내 손에 좋은 카드 진짜 많은데 이 개짓거리 한 방에 질 수도 있어. 왜냐면 얘는 카드 쓰고 계속 하면서 계속 버틸 수 있게 해주거든. 찍어 놓겠지? 이걸로 억지 한번 하고 다음 턴에 카드가 되자. 흐물흐물. 자, 이제 카드가 출동. 요거 낼까? 이 카드가 될 거야. 오케이, 얼려버리기. 왜 이렇게 흘리냐고? 나도 모르겠어. 얼음화살 미쳤다. 죽은 것도 좋은데. 정수형. 어? 얼어붙은 도시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안 오는 장난감 공장에서 장난감들이 형을 기다리고 있어. 어, 마차도 좋아. 탈로스 대체? 이젠 많지. 맹독 같은 공격력 올라가는 거 없으면 아직은 괜찮아.
탈로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광역기 좀 더 이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사리안 아무 말 없는 그대가. 오케이, 마차 시뮬레이션 한번 걸고요. 여러분이 프로스트 펑크 시민이고 뉴런던 지도자 옥냥이 vs 풍월량 vs 철면수심 투표로 뽑는다 하면 누구 뽑으실 건가요? 솔직히 철면수심. 풍월량 형? 게을러서 안 됨. 옥냥이? 목소리에 속아서 독재함. 철면수심? 제일 그럴싸함. 옥냥이가 최악. 왜냐면 옥냥이 고르는 순간 너희는 진짜 독재가 뭔지 느끼게 될 거야. 나는 근데 잘하잖아. 나는 잘하잖아. 무능한 게 더 나빠. 나는 유능하잖아. 하스스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싫어요. 양구동 코인 걸리는 주춤들 중 대야하. 파이어볼. 독재 vs 히키 vs 이북리더. 독재랑 히키랑 이북리더? 이북리더가 낫지. 근데 이북리더가 독재 아니야? 아니 근데 조금 못됐더라도, 못되거나 약간 도덕적이 떨어져도 유능하면 괜찮은데, 무식한데 아, 능력 없는데 자꾸 뭐 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게 제일 문제야. 아 일만 잘하면 뭐. 난 약간 그런 마인드. 일 잘한다고 믿는 무능한 리더가 최악이래요. 맞아. 그러니까 무능한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상사가 제일 피곤하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대에서 일 못하는데 무능해. 아 그러니까 열심히만 해. 아 오늘 주말인데 대청소 한번 할까? 다 해놨더니 다음날 대대장 와. 다시 대청소해. 다 해놨더니 다음날 누나 또 대청소해. 쉣. 자연재해라고? 아 그니까 군대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상사가 어려우면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군대 선임이 배도라지야. 와 씨, 쉣. 차라리 소대장이 그런 거면 괜찮은데. 와 쉣. 여러분이 2등병으로 들어왔어. 병장 침착맨, 상병 철면수심, 1병 옥냥이. 쉣. 아 행보가 매직박. 와 쉣. 중대장 주호민. 오 쉣. 소대장 박정민. 오 쉣. 동기 갑보기. 오 쉣. 취사장 아저씨 목진아. 오 쉣.
뒤를 조심해. 후임 플러리요? 오 쉣. 간호장교 통천. 간호장교가 있었어요? 난 왜 간호장교 없었지? 의무대가 있었지 간호장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다른 부대를 가해했지 않았나? 큰 데 있었나? 알았다! 미필이다! 아니면은 군 본부에서 근무한 사람이거나. 부사관 단군 소대 수임자형이 전 맞선인 플러리. 하나 서면 하나 떨어지려요. 단군 부사관 잘 어울린다. 마투임 스틸로? 홀리! 난 오늘도. 아 이번 판 이겨야 되는데. 사제 두루라 뒷심이 너무 무섭긴 하거든. 당군은 탄약반장 상이긴 해. 당군 약간 중사나 상사 잘 어울린다. 하사 느낌은 아니고. 아! 우원박 옆중대 아저씨. 우원박 소재대 아니야 옆중대 아저씨. 아저씨 개인적으로 우원박은 대대 PX병 넣긴 뭔가 맨날 짜증이 잔뜩 난. 아 뭔지 알아. 그러니까 근데 완전 뭐 상사나 후임 느낌은 아니고 옆중대 아저씨 느낌이야. PX도 잘 어울리고. 아니면 본부 소대 막 이런 거. 본부 중대. 놈들이 알을 손대지 못. 취사병 이런 느낌. 어 용이 또 있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이를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스코지 기어리형 소대장 개잘 어울린다. 기어리형 진짜 소대장 개잘 어울린다.
아이스 바운드 나갈래? 그냥 나가면 안 되니? 나 12승 해야 되는데? 어? 표절인데 이거? 진짜 표절이네. 스케이트로 시간 벌고 결국은 필드를 어우 쉣. 장난칠 시간은 없다. 장난칠 시간은 없다니까. 장난치다 뒤진다구. 이야기로는 못 들어간다. 뭐야? 근데 나쁘지 않은 게 공격턴 있는 걸 가져왔어. 인정? 적당히 해. 얼굴은 쩝쩝이도 생각해봤는데 아직까지 적의 명치를 다 때려도 19에다가 23딜이니까 안 죽거든? 이 정도면 난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도 가리냐? 나한텐 세 개나 있다. 일단 얘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4-3을 찍어야지. 필드가 나오면 킬각이 나올 것 같거든?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탈로스만 살아도 킬각 나올 것 같거든? 공격력 밑자리 이겼다?
난 오늘 토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흩어지면 약하지만 기워붙이면 하스에 헌정 카드 있다던데? 종수 형이 쪼그리에 우스만 헌정 카드로 나온 패치워크 맞죠? 아니요. 이 데스윙은 아직까지 해동이 안 됐어. 이거 지진 아니냐고 몰라. 전턴 플레이가 좀 별로였던 것 같은 게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요거 들고 갈 걸. 어디 보자. 뭘 가져갈까? 이렇게 이렇게 잡으려나? 박사 한땀 잡겠고. 아! 이걸로 킬각 볼라 그랬는데 이러면 아이어볼. 아 나 화장실 한 번만 더. 아 커피 마셨더니. 아 잠깐만 10승. 야 진짜 해야 되는데 이거 각인데 진짜 화장실 킹깐만요. 아니 그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일이 있는 거지. 내가 뭐 이상한 짓 하나? 리치왕! 그 상대는 셀레스테. 셀레스테.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해봐요. 오빠 저 가영이에요. 이번에 12승 못하면 저랑 결혼하는 줄 아세요? 죽음으로 나를 섬기. 아 가영이구나. 근데 가영아. 미안한데 사진 좀. 아무리 가영이도 못생긴 가영이는 내 스타일 아니면. 허락하노라. 아하하하. 아 만치즈 감사합니다. 스틸로 마이너 갤라리님. 어허 동전 조수. 뚜뚜뚜뚜. 농담이고요. 결혼 정말 축하드려요. 앞으로 행복하시길. 아이고 스틸로 많이 내길래님 이만치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트. 아 속공 저거 뽑을 걸 그랬나? 근데 내가 생각하는데 스트리머들 중에서 분명히 늦잠 자서 못 오거나 날짜 착각해서 못 오거나 하는 애들 몇 명 있다. 무조건 백방. 에이 설마? 하. 너희들 스트리머를 너무 호락호락 보는 거 아니니? 걱정 마. 진짜 멋있어. 날짜 착각한 놈들은 그냥 가기 싫어 안 간 놈들 아니냐고? 아이 뭐 근데 솔직히 나한테는 내 결혼식이니까 중요하지만 내 결혼식 아니면 사실 막 엄청 친하지 않으면 가기 귀찮을 수도 있고 하잖아.
만만치 않은데? 내가 유리한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은데?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오, 다행이다. 종이학에 들어간 줄 알았네. 종이학이 최악이었거든. 좋다. 비밀 좋다. 명치 한번 쳐볼만 하죠. 코스트가 7개나 있으니까. 얼보 발동하고 쥐덫은 발동 안 하겠네. 영능의 명칭 쳐볼만 하죠. 얼보 빼고는 의미 없... 안 친다고? 방풀이네. 방풀이죠? 안 쳤죠? 안 치면 방풀이죠? 얼보인 거 알죠? 신고하자. 아, 맞잖아! 이걸 누가 안 치는데! 당연히 쳐야 되는 거 아니니? 이라고? 어쩔? 무조건 방풀 아니니? 쌍커지! 잠깐만. 데마버 보호막? 스컬지 보호막? 씨, 아니 쌍컬지. 넌 뒤졌다. 아, 얼보 하나 터졌으면 든든했는데, 그죠? 그러는 거 아니니? 파니니? 어, 파니니가 음식 이름이죠? 어디서 들어봤는데? 서양 음식 약간 라자냐 같은 느낌이었나? 파니니 어디서 들어봤는데? 맞죠, 맞죠. 그런 느낌이죠. 어, 알아, 알아, 알아. 어, 아프다. 체력 8 더 있었어, 봐.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니? 스코지. 어, 찌끄레이가 많아서 좋긴 한데 드로우가드 종이라 한 장 타겠네. Not bad. 근데 밸류는 굉장히 낮네요. 밸류는 낮지만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어서 필드를 깔끔하게 정리하기는 조금 힘들어. 린정. 아직 못쓴 친구? 아낄 것 같은데 무기? 명치로 다음 턴에 킬각 볼거 아니면 명치치기 아깝죠. 정리를 하거나 아끼거나 둘 중 하나죠. 플레이 진짜 이상한데? 진심 이상한데 플레이? 딜카드가 뻑적지근하게 있는 거 아니면 굉장히 플레이가 어 신문관이 있는 것 같아, 그죠? 신문관이나 아니면 마법사니까 뭐 딜카드, 불당차, 연구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플레이가 좀 쎄하다. 아니니? 네 손에 있는데 나가를 반복했으면 반복 안 하냐고? 왜냐면 너는 주문으로 있었던 게 아니니까 반복을 할 수가 없지. 어떻게 이런 판도 안 할 수 있지? 정말 깊이 잠수했어요. 풍덩 구역이에요. 어떤데 필드 어떤데
필드 어떤데? 죽음의 기사. 영어로는 Dead Knight. 아. 어, 이런 끝났는데? 명치로 두 개 나왔네. 어, 명치로 세 개 나왔네. 빠염. 어떤데 어떤데 잠깐만요. 마지막 12승은 싹 가리고 돌려버리기. 와 이거 어떡하지. 나 근데 또 11승에서 멈추는 거 아니니? 그러는 거 아니니? 근데 저 여기서 제안 한번 해도 될까요? 혹시나 12승에 실패하더라도 그냥 성공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나 이거 설마 24시간 뒤에 결혼하는데. 그래주면 안 될까요? 아니 왜냐면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안 하는데 나 결혼하니까. 아니 혹시 부탁드릴 수도 있잖아요. 아 왜냐면 나도 이제 결혼하고 하면은 이제 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아직 프로포즈도 안 했으니까는. 크크 말투 계열 받아서 다 하기 싫어요. 말투가 열 받았니? 이러다 결혼 두 번 하려고 하겠다고. 아니요? 개귀찮아. 그러다 성공해도 실패 눌러버려요? 어? 그러면 내용 증명 보냅니다. 그러는 거 아니니? 근데 나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내용 증명이라는 게 뭐야? 법적으로 뭐 할 때 내용 증명 보낸다 그러는데 그게 뭐야? 내용을 증명하는 거라고? 왜? 고소장이 내용 증명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형이 돈을 빌려줬다면 그걸 법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데? 내가 엄마한테 돈을 빌려줬거든. 근데 엄마가 그냥 우체국에 전화 기록 이런 거 남겨두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 자체는 그 문서의 성질에 따라서 갈려요. 아 그래? 어떻게 보증서 주는 건가? 우체국이 내 보증을 서주는 건가? 그게 내용 증명인가? 근데 왜 우체국으로만 해야 돼? 뭐 은행은 안 돼?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이런 거 안 돼? 고지했다는 증거를 남... 아... 어 약간 이해됐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해됐어. 아 우체국이 공공기관이니까 동사무소는 귀찮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법정 다툼이 일어나면 무조건 내용 증명을 보내야 돼? 만약에 나랑 트스웨이랑 법정 다툼이 일어났어. 트스웨이가 철수형 롤 다이아 가면 반포자이 했어. 다이아를 갔어. 근데 농담이었죠. 그거 진짜로 믿었음? 바보 아님? 크크. 내가 빡쳐가지고 고소를 했어. 그럼 내용 증명을, 그 도네이션 내용을 보내는 게 내용 증명이야? 그 우체국이 어떻게 그걸 증명해? 그건 그냥 법원 가세요. 아 그래요? 죽이군. 아 벼락 같은 박치기님 천치질 죽이군 고맙습니다. 그거 갖고 고소하는 것도 참? 무슨 소리야? 반포자이가 우스워? 반포자이면 고소할 만하지 않아? 이 사람들 봐라? 부자인가 봐? 아니 저번 반포자이는 내가 만원에 깎아줬으니까 괜찮은데 반포자이 한 평? 반포자이 한 평만 해도 몇억 할걸? 한 2, 3억 할걸? 억대지. 개비싸니까.
반포자이 달라고 법원에 소재기하려면 반포자이에 해당하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법원에 인지대로 내야 해요. 헐? 공시지가를? 내용 증명이든 뭐든 다 좋은데 기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딴 거 그냥 쓰지 않았으면. 왜 쓰지 않아? 기사의 무궁한 발전을 부과하면 무궁화 삼천리 화력광산인데? 와, 나 얘기하면서 큐가 이제 잡혔어. 4분 걸림. 보임? 아, 이 새끼 적용로잖아. 맞지? 갓군. 기억나죠, 여러분? 3 아니야? 맞지? 아이씨. 아, 짜증나. 진짜. 아. 아, 너무 자주 본 아이디야. 아, 하기 싫어졌어. 아, 가린다고 뭐 의미가 있나? 이미 덱 구성 다 알고 전설 뭔지 다 알고. 그런데 말입니다. 하길이었으면 항복하라고? 너냐? 형님 저격 아니었으면 사실상 12승이나 진배 없지 않나요? 아니 뭐 12승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짜증 나는 거예요. 수치의 투국 좀 수치스럽나? 얘 뭐야? 마법술사? 힐이 좋아? 버프가 좋아? 버프가 좋겠지 아직은? 물론 뭐 사술이나 변이 같은 게 있긴 하지만 힐이 좋았을려나? 여기 들어가라. 킹가테일. 쓱 수수께끼의 감시야. 줄여서 수감. 비밀 안 보여줄 거야. 여러분 이해해. 비밀 갖다 대면 노출돼. 템포가 엄청 빠르다가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하죠. 얼도 아니네. 까비. 하나도 안 걸렸네. 자, 가자. 템포는 내가 너무 좋거든. 여기 버프들하고 여기 카드가 있어서. 근데 이 다음이 문제인데 상대가 어떤 카드인지 모르겠어. 수행만 없으면 그래도 카드가 썼으니까 조금 내가 유리하게 이득 볼 듯? 와우, 넵툴론의 망령. 요거는 요렇게 가보죠. 조금 무리를 할게요. 원래 영능 써도 충분한데 만화지룡 소환해야죠. 고어블레이드 좋다. 아니, 이러지 마! 11승에서! 미친 카드가야! 지금 중요한 대목이라고! 안산디우스. 오, 좋아. 이건 좋아. 오케이, 분출 안 나왔어. 화염. 뭐 비밀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뭐 어차피 얼보든 뭐든 이렇게 했겠죠? 이거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아볼게요. 왜냐면 카드가의 지팡이를 믿고서는 그렇지. 어떤데 어떤데 카드가 지팡이 어떤데. 상대 마그마 세 번째 잔 하나 있고요. 와 근데 어느새 내구도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차짬본으로 변신. 와. 갑자기 신중해졌네. 시원시원하게 하다가 연구. 하나도 꽁꽁 어떤데 어떤데 시필 어떤데 얼버 어떤데 얼어도 때릴 수 있는 우리 쩝쩝이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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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 번호 해제할까? 번호 해제. 아 범퍼. 이거 이긴 거 아니니? 아니니? 뭐 아니니? 사랑한다는 뜻이죠? 아니니? 내 잔인함을 몸소 체험하게 해주마. 어루마살 쩝쩝이 쩝쩝. 아이코 미국산 누렁이님 10만 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 미소, 미제소바님. 아, 마제소바님. 10만 치즈 축의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마제소바 맛있는데 먹고 싶다. 허허, 내 이름 부르지 마.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익명의 후원자님. 20만 치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아, 또 결혼한다고 또. 아이 모기버섯님 또 10만 치즈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훈훈하게 주는 와중에 하나의 미션이 남았죠. 180골드가 안 나온다면? 에이 설마 12승인데 뱀 뱀 뱀.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축하해주셔서. 사실 이거는 투기장에 대한 미션도 있지만 오랜만에 12생에서 미션도 있지만 결혼한다고 해주시는 거죠. 어? 분홍치즈와 허. 아 미국산 노래인데 분홍치즈 획득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 그래 이게 맞지. 말이 안 되잖아. 깜짝 놀랐잖아. 425골드 성공. 우. 아